이번 전쟁을 치르느라 모두들 참 고생이 많았소. 자네들의 노고와 활약 덕분에 적벽대전을 승리로 이끌 수 있었지. 그간 전쟁 때문에 스트레스가 정말 많이 쌓였을 텐데 오늘 모든 회포를 풀고자 이 술자리에서 딱 10분 동안만 야자 타임을 한번 가질 것을 제안하는 바요. 야, 이 귀만큼 찐따 새끼야, 나대지 마라. 아직 시작 안 했다. 죄송합니다 형님. 우리 관우가 나한테 쌓인 게 조금 많았나 보구나. 조금 많았던 게 아니라 졸라 많았습니다. 언제 시작합니까 형님? 빨리 쌍욕 받고 싶습니다. 우리야, 야자 타임은 쌍욕을 받는 시간이 아니란다. 아무리 막역한 사이일지라도 어찌 감히 상급자이신 유장군님께 반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냥 재미로 하자는 거잖소, 재미로. 아무리 그래도 어찌 재미로 이런 일을. 아, 야자 타임 시작. 야이 개새끼야. 아니 공명 선생,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개새끼라니. 관우야, 유비 새끼는 보통 개새끼가 아니라 아주 그냥. 야, 유비! 어, 그래, 장비야. 너 이 새끼 말이 짧다. 네, 장비님. 킹갓 제네럴 충무공 마제스티 장비님이라고 불러! 네, 우리의 멋지고 족갓 아내는 훌륭하신 킹갓 제네럴 충무공 예병 마제스티 장비님! 내가 너한테 요즘 진짜 서운했던 거 알지? 아, 그럼요. 서운하실만 하지요. 제가 최근에 전쟁에서 장비님을 좀 빡세게 굴리긴 했습니다만 그건 어디까지나 장비님의 무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거 말고 이 새끼야! 그거 아니면 뭐가 서운하셨는데요? 너 어제 내가 라면 끓여먹고 있는데 와서 한 젓가락만 먹자고 했지? 네. 근데 왜 두 젓가락 처먹었냐? 장비야, 그건 좀 쪼잔한 것 같다. 야, 허세충, 안 닥쳐! 어허, 어디 형한테 그런 말 버릇을! 응, 지금 야자 타임 중이야. 죄송합니다, 장비님. 야, 유비야. 네, 제갈량님. 넌 대가리가 쳐 안 돌아가냐? 왜 맨날 전략을 나한테만 짜라고 하는 거야? 전략자라고 제갈량님을 뽑은 건데. 아가리 해. 내가 좀만 더 있었으면 조조군의 책사로 합격해서 개꿀 빨 수 있었는데 눈치 없는 새끼가 집에 세 번이나 찾아와서 이런 중소기업도 못한 개 짜까르기 집단에 들어와가지고. 공명선생!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선생을 좋게 보고 같이 일해보고 싶어서 세 번이나 찾아간 건데. 야, 털보, 여물어. 뭐 이 새끼야! 내가 너보다 더 어리다. 죄송합니다, 공명선생님. 이 새끼들 안 되겠어. 내가 여기 제일 막내로서 정신교육 한번 들어간다. 다 대가리 박어! 다들 재밌게 놀고 계신가?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공명선생, 지금 상급자들한테 이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그게... 어허, 여보! 지금 야자 타임 하느라 그런 것이요. 스트레스 풀려고 우리끼리 노는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시오. 야자 타임이라고요? 그렇소, 야자 타임. 야! 이 귀만큰 새끼가 전쟁한다 치고 밖으로 쳐 싸돌아다닐 줄 말지. 허구한 날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애할 때는 무슨 종이약 천마리 접어주고 촛불로 하트만 들고 결혼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니 뭐니 온갖 개소리 개짓거리는 다 해놓고 막상 결혼하니까 이건 뭐 독방 육아의 독박 집안일에 씨X거. 어허, 부인! 그건 내가 다 밖에서 큰일을 하느라. 큰일은 무슨 똥 싸는 소리 하고 있네. 야, 그럼 나는 뭐 작은 일 하냐? 그리고 밖에 나가서 네가 큰일을 할지 다른 여자랑 희덕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말이 좀 지나치시오, 부인. 난 평생껏 부인 외에는 그 어떤 여자도 쳐다본 적이 없는 사람이오. 이 새끼 얼마 전에 걸그룹 지캠 보는 거 제가 다 봤습니다. 야!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남편이란 새끼가 부인 몰래 걸그룹 지캠이나 쳐보고 앉아있네. 한심한 새끼. 아니, 부인. 아들이 듣고 있는데 말을 좀 가려서 하시오. 아들아, 넌 빨리 네 방으로 갈 거라. 야, 닥치고 용돈이나 내놔봐. 뭘 꼬라봐 이 새끼야, 꼽냐? 10분 지났다, 야자 타임 끝. 와! 형님 덕분에 정말 스트레스가 확 풀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장군 덕분에 모두 사기가 확실히 올랐을 것입니다. 설마 형님 야자 타임이었는데 막 마음에 담아주시고 그러신 거 아니죠? 당연하죠. 저희 남편은 그렇게 쪼잔한 졸장부가 아니라 아주 큰 그릇을 가진 사내 대장부십니다. 아빠 사랑해요. 모두들 걱정 마시게. 내가 먼저 야자 타임을 하자고 했는데 설마 내가 이런 걸 마음에 담아두겠는가? 저... 그런데 형님, 왜 샷건을 들고 계십니까? 자, 다음 게임은 007빵이야, 이 개새끼.